안녕하세요. 고객 여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AICC의 현재와 미래, LGU 플러스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의 진행을 맡게 된 LGU 플러스 박재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지만 내일도 목요일도 쉬는 날이 있는 주인 만큼 보다 열린 마음으로 오늘 웨비나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약 1시간가량 U+ AICC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 중간중간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각 담당자님께서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는 웨비나 이후에 모두 정리하여서 감사레터를 통해서 저희가 발표 자료와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설문조사, 무료 컨설팅을 신청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경품 배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디로 나올까요? 네, 여기 보이시죠? 지금 설문조사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신청해 주신 분들, 그리고 설문조사는 약 5분 뒤에 이제 채팅창에 설문조사가 뜰 예정입니다. 모두 남겨주시고 신청해 주신 분들 통해서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과 배민 상품권을 모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AICC의 소개 영상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반복되는 업무, 상담원의 가중한 스트레스 등 CS 운영으로 고민하신다고요? 그건 아직 LGU 플러스 AICC 클라우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CS 고민 해결사 AICC 클라우드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LGU 플러스 AICC 구독 서비스 사업팀 김준호 책임입니다. U+ AICC 클라우드는 지난 9월에 출시된 구독형 서비스입니다. AI 솔루션 도입비가 부담스럽거나 바로 고객센터에 적용하여 빠르게 사용하길 원하는 중소, 중견 기업 고객을 위해 론칭되었습니다. U+ 고객센터 솔루션 또는 고객이 원하는 콜센터 인프라를 사용하되 LGU+ AI 솔루션과 연동하여 저렴한 월정액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AICC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AICC 클라우드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째, AI 콜봇 서비스. 둘째, AI 대화록 서비스. 셋째, AI 상담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중 고객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기능인 AI 콜봇 서비스는 미리 학습한 상담 시나리오에 따라 고객의 문의에 대응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상담 내용은 고객사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당 고객사에 가장 적합한 시나리오를 도출해 학습시켜 활용도가 더욱 높습니다. 단순 고객 응대 이외에도 배송지 변경, 결제카드 교체 등 간단한 업무 수행도 가능해 고객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AI 대화록은 상담사와 고객의 대화를 텍스트로 변환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전 상담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 키워드 검색을 통해 필요한 부분만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상담 지원 서비스는 상담 진행 도중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며 해당 내용에 따라 AI가 최적의 상담 스크립트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상담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여주어 업무 적용 후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입니다. AICC 클라우드의 가장 큰 매력은 단순 업무를 뛰어난 품질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되는 단순 업무는 크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문의, 고객 불만 응대 등의 인바운드 상담부터 구매를 유도하는 영업 또는 고객 관리, 구매 후 관리를 위한 해피콜, 고객 정보 갱신 등 아웃바운드 상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담은 예, 아니요 혹은 간단한 고객 정보 입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AICC 클라우드의 AI 콜봇 서비스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상담은 AICC 클라우드에게 맡기고 더 정교하고 복잡한 업무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겠죠. LGU+ AI 역량은 앞으로도 쭉 발전할 예정입니다. 향후 LG AI 연구원이 개발한 초거대 AI 엑스원과 협력해 AICC 클라우드도 함께 고도화될 계획입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부터 다양한 문화의 설문조사까지 AICC 클라우드와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업무의 생산성은 높이고 스트레스는 낮추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AICC 클라우드와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확실히 영상을 보니 U+ AICC가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U+ AICC의 사업 현황 및
적용된 고객 사례들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창훈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G U+ AI 사업팀장 양창훈입니다. 저는 현재 AI 신규 사업 발굴 및 AICC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AICC는 AI를 기반으로 AI 엔진과 콜센터 솔루션을 연동하여 고객센터 인건비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AICC 시장은 매년 27%씩 성장을 하고 있으며 고객센터는 그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최신 AI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LG U+의 AICC 사업 현황을 시작으로 고객센터에 적용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성과는 어떠한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보다 생생한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 실제 AICC를 활용하고 있는 고객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G U+는 IPCC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니지드 컨택 센터 솔루션을 국내 유일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 출시하여 현재까지 IPCC 시장 점유율 1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그룹, NH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등 주요 대형 고객센터에 대한 IPCC 구축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AICC 사업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AICC는 22년부터 금융권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본격화되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고객들께서 IPCC 단계서부터 축적되어온 기술 전문성과 고객센터 구축 운영 노하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 LG U+의 AICC 온프레미스를 도입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AICC에 대한 관심이 중소형 고객센터까지 확대됨에 따라 23년 말에는 AICC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현재는 제조, 유통, 병원 등 다양한 업종으로 레퍼런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천석 규모의 자체 고객센터 운영 경험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LG U+ AICC 상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는 고객센터 규모, 유형 등에 따라 AICC 온프레미스와 AICC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AICC 온프레미스는 대형 고객센터 맞춤형 솔루션입니다. LG U+에서는 전문적인 사정 컨설팅을 포함하여 콜 인프라, AI 콜봇, 챗봇, 상담 어시스트 등 AI 관련 솔루션을 고객사 요구사항에 맞추어 설계하고 구축합니다. 또한 기존 고객사 내부 시스템 등 기관계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고객사의 운영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AICC 클라우드는 중소형 고객센터의 니즈를 고려한 솔루션으로 AI 콜봇, AI 대화록, AI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 콜봇은 필요한 시간 및 시기에 따라 좌석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수기에는 10석을, 비성수기에는 5석을 사용할 수 있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AI 콜봇은 연체 안내, 진료 예약 등 상담사를 대신하여 다양한 상담 유형들을 응대 및 처리하고 있고 AI 상담 지원은 실시간 상담 내용 기록과 저장, KMS 등을 제공하여 상담사 업무 지원은 물론이고 고객센터 상담 품질 또한 향상시킵니다. 무엇보다 AICC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성능 개선이나 신규 기능 추가가 용이하고 고객님을 이를 빠르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LG U+만이 제공할 수 있는 AICC 상품 차별화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타사와 다르게 AI 전문 회사인 LG AI 연구원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고대 생성형 AI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한국 등 약 5개 나라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거대 자본과 인력,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LG AI 연구원은 LG그룹의 역량을 직결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생성형 AI인 엑사온을 직접 개발 및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LG U+의 AICC는 이러한 엑사온을 내재화하여 SDT 및 TA 기반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최근 몇몇 대기업에서는 자사 데이터의 해외 유출 리스크를 핵제하고자 챗GPT나 제미나이 사용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수립 및 강화하고 있는데요. 당사 이용 고객분들은 걱정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엑사온의 STT 정확도는 시장 내 최고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의 문맥 인식이 가능하여 상담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텍스트화합니다. 따라서 고객 센터 관리자분들은 포털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상담 내용을 빠르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오인식권을 재학습시킬 수 있어 지속적인 품질 향상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담 내용은 화자와 청자를 분리하여 텍스트로 기록 및 저장되어 상담 내용을 디지털 자산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담사분들이 보시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AI 상담 지원 화면은 실시간으로 상담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담사분들은 상담 내용을 확인하며 응대 내용을 체크하고 이전 대화도 간편하게 확인하여 정확하고 고객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종료 후에는 TA 기반으로 상담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해 주기 때문에 상담 후 잔업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당사 AICC는 상담 내용을 자동으로 분류 요약하며 감정까지 분류하여 섬세하고 정확한 상담 분석을 진행합니다.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자동으로 분류도 해주고 요약도 해주고 감정까지 분류를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AICC를 도입하려면 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콜 인프라와 같이 도입해야 되는지 또는 콜 인프라와 관계없이 도입할 수 있는 그런데 문제가 따로 없는지. 저희 AICC 클라우드는 콜 인프라와 어떤 콜 인프라든 어떤 회선이든 관계없이 연동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콜 인프라 연동이라든지 기관계 시스템 연동은 추가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을 주시면 저희 컨설턴트나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자세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하나 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호성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AICC 도입을 고려하는 중소규모의 기업들도 초기 투자 비용이랑 이런 이제 기술적 장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하면 될까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에 설명드렸던 AICC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월 베이스 비용으로 요금을 내시면 좌석수에 따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형에 비해서는 아주 효율적인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비수기에는 또 성수기에는 네, 이렇게 좌석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네, 좋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LG U+의 또 다른 경쟁력은 바로 자체 고객센터 운영 노하우입니다. 당사는 현재 5천석 규모의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고객센터 품질 관리 및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활동을 전개하여 가시적인 성과들을 창출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당사 고객센터의 고객과 상담사의 대화를 단연간 분석하여 설계한 보이스 UX와 U+ 진심체입니다. LG U+는 보이스 UX 및 U+ 진입체를 기반으로 가장 최적화된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U+ 고객센터 이용 고객들은 높은 수준의 콜봇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보이스 UX를 포함한 다양한 운영 노하우를 당사 AICC 클라우드에 적용하였습니다. AI 콜봇의 품질은 고객의 업에 대한 이해와 시나리오 설계 및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사는 IPCC부터 쌓여온 도메인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업종별 특화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이스 UX를 통해 간결하고 명확한 대화, 쉽고 자연스러운 대화, 맥락을 구현한 유연한 대화, 신뢰할 수 있는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AI 콜봇의 시나리오를 설계 및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콜봇의 완성도는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LG U+의 고객센터의 내부 검증을 통해 입증된 서비스나 프로세스 등을 저희 고객들에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 우리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U+ 진심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고연정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U+의 진심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U+의 진심체는 진심이 돋보이는 언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는 쉬운 용어로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목표였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 고객에게 우리의 솔직하고 따뜻한 진심을 전한다는 취지로 다른 통신사와는 구별되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U+만의 언어 스타일입니다. 예. 이것은 계속해서 더 업데이트되고 진화가 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겠네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저희 AICC 온프레미스를 도입한 고객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전자는 300석 규모의 제조사로 낮은 상담 응대율 및 비효율적인 업무 개선에 대한 니즈가 컸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고객 사이 인프라, 콜센터 운영 방식, 상담 업무와 그에 따른 프로세스 등을 면밀히 분석 후 검토하여 AICC 및 DX 기술을 적용하였고 고객 여정도 재구축하였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AICC와 DX 기술을 적용하여 셀프 서비스 완료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상담 유형에 따라 홀봇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서비스를 기획하였는데요. 구매 감사 인사를 하는 땡큐봇, 렌탈 요금 납부 안내를 하는 안내봇, 명의 이전 등 고객 서비스 업무 처리를 하는 서비스봇 등 체계적인 고객 응대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인바운드 고객에 대해서는 IVR을 통해 서비스봇 또는 안내봇으로 연결되는 플로우를 구축하였고 서비스봇에 대해서는 VDL 발송이나 알림톡을 통해 상담 완성도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 AICC 도입 후 A전자는 고객센터의 상담 완료율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율은 기존 대비 12%가 향상되었으며 실제로 상담 인력도 상당히 줄여서 만족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이번에는 AICC 클라우드를 도입한 고객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B에너지사의 고객센터는 성수기와 비성수기 이니콜 속에 크게 차이가 나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정 계절에만 콜이 몰리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상담석 운영이 필요했고 AI 콜봇 도입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 응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사는 탄력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 비용 절감에 큰 효과를 보았고 현재도 만족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P병원은 상담사 채용이 어려운 가운데 신규 상담사를 채용하더라도 업무를 완벽히 이해하여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일정 시간 관리자의 동석 근무도 필요하여 리소스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별 응대 퀄리티도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니즈가 아주 컸습니다. 당사의 AI 상담 지원 도입 후에는 KMS를 활용하여 상담사별 응대 퀄리티를 상향 편준화하였고 동석 근무 없이도 실시간으로 상담 내용을 확인하면서 관리자가 응대 방법을 도와주게 되어 상담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LGU 플러스의 AICC는 다양한 업종에 적용되어 고객센터 업무 효율화 및 상담 품질에 상당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팀장님께서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 언급했던 이 사례 외에도 혹시 다른 업종에도 도입했었던 사례가 있을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금융권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연체 안내, 예금 만기 안내 같은 반복적인 상담 유형에 대해 콜봇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하였습니다. 어떤 고객사 같은 경우는 전체 아웃바운드 콜 중 90% 이상을 콜봇이 상담사를 대체하여 굉장한 효과를 보았고요. 최근에는 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도 AICC 도입 니즈가 커지고 있어 계속 POC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질문에 지금 박창민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혹시 도입 시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주셨거든요. 혹시 뭐 예측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각 업종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AICC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어떤 상담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분석 후에 어떤 상담 AICC를 적용했을 때 효과가 큰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POC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 후 저희가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저희가 가 오픈을 한 다음에 AICC 콜봇이 얼마나 그 기존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의 분석을 통해서 고객사가 최종으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사례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도입 효과를 보시면은 응대율도 향상되고 인건비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니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LGU 플러스 AICC 서비스 로드맵 및 지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LGU 플러스 AICC는 고객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여정에 기반하여 상품 출시와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센터 업무 혁신과 고객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서부터 현재까지는 콜봇, 챗봇 등의 AI 에이전트를 통해 고객센터에 인입되는 단순 반복 상황 업무를 대체하고 상담 품질을 상향 평준화하는 상담 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수준 높은 예측과 판단이 가능한 생성형 AI를 통해 선제적 문제 해결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 서비스는
고객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인력을 줄일 수 있게 하는 Value Predict AI 서비스로 고객에게 더욱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된 분석과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한 AI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Decision Matrix AI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고객센터가 프로핏센터로 진화될 수 있도록 리딩함으로써 LG U+는 AI CC 시장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여 고객센터의 새로운 AX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AI CC의 사업 현황 및 적용된 고객 사례에 대해서 양창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U+ AI CC의 사용 씬에 대한 데모 영상과 적용 기술이 어떻게 소개되는지 우리 박진규 팀장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U+에서 B2B AICC 서비스 개발 팀장을 맡고 있는 박진규입니다. AICC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LMM 구축 사업의 기술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세션에서는 자사 AICC 서비스의 로드맵과 실제 서비스 데모 영상을 통해서 적용된 기술의 차별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사 AICC 서비스는 컨택센터의 다양한 상담 지원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상에서 AI 플랫폼의 형태로 구성한 SaaS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23년 하반기 출시 후에 지속적으로 기능을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주요 서비스는 AI 콜봇과 상담 지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 서비스의 최종 목표는 이슈 해결을 위해서 컨택센터에 연락한 고객이 상담사와 상담을 시작하고 본인의 이슈를 해결하기까지 전체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각 단계별로 분석을 하고 그 인사이트를 통계 데이터나 리포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사이트 분석 플랫폼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다양한 채널, 전화, SMS,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입력되는 고객의 문의사항을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빠른 고객 응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여러 AI 엔진을 통해 연동할 수 있는 SOA 엔진 제공되고 고객이 원하는 특정 엔진을 쉽게 빠르고 연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사와 고객의 실시간 대화를 상담 중에 텍스트 형태로 볼 수 있는 실시간 대화록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콜봇이 사전에 정의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U+의 AI 콜봇 또한 고객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관리 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LMM 기반의 AI 에이전트로 서비스를 진화하고자 최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상담 업무 효율화를 위한 자사 AICC 서비스인 AI 상담 지원 데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U+ 쇼핑 고객센터 종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 형태예요? 안녕하세요. 저 거기서 택배를 신청했는데 지금 배송된 주문 수량이랑 달라서요. 네, 고객님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주문 내용 확인으로 도와드릴 텐데 실례지만 주문하신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김은총입니다. 네, 물건 받으신 주소가 무슨 구 무슨 동이실까요? 용산구 이촌동이요. 네, 고객님 확인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내용 확인해보니 주문하신 상품 구성이 한 박스가 아닌 두 개 박스로 분리되어 배송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아직 받지 못하신 구성은 택배사로 전달되어 금주중으로 받아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럼 배송 시작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 혹시 송장번호도 알 수 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아직 송장번호가 등록되지 않아 안내드리기 어려울 듯 합니다. 송장번호는 모바일 웹으로도 확인 가능하신데 만약 오늘 안으로 확인되지 않으시면 죄송하지만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불편드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더 없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U+ 쇼핑 상담사 김종수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데모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상담사의 업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KMS를 연동한 기존의 업무 지식을 재활용하여 고객을 응대할 수 있고 생성형 AI 모델인 엑사원을 적용하여 상담 내용에 대한 분류와 요약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화면 중간 상담 완료 후 상담사가 후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팀장님, 박종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셨는데 LG 기술력으로 상용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 답변 가능할까요? 아, 네. AICC 서비스는 아키텍처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저희가 LG 기술로 다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AI 엔진인 음성인식 엔진과 자연어 처리 그리고 텍스트 분석 엔진인 TA 엔진이 LG 기술로 적용이 되었고 지금 내년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생성형 AI 엔진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처음에 질문 주셨던 분의 또 질문을 하나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LGU 플러스 AICC에서의 음성 임신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음성 임신율은 지금 콜봇에 적용된 음성 임신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본 베이스 모델을 약 한 92% 정도에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약 한 100시간 정도의 추가적인 도메인 학습을 진행을 하면 95% 정도의 인식률이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발표 듣겠습니다. 네, 다음은 엑사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사온은 약 6천억 개 이상의 말뭉치를 기반으로 멀티 도메인에 대한 파인 튜닝을 통해서 한국어 기준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추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사 AICC 서비스에는 고객과 상담 종료 후에 그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하고 분류하는 기능이 적용돼서 높은 품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엑사온은 ChatGPT, 라마, 클로드 등과 같이 LLM 파운데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자체로 특정 서비스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구축한 고객 상담 요약 및 분류 데이터를 약 한 2천 건 준비했고 파인튜닝을 한 결과 대부분의 상담 내용을 90% 이상 정확하게 분류하였고 고품질의 요약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익시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시젠은 파운데이션 모델인 엑사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SLMM입니다. 보통 10빌리언 이하의 모델을 SLMM이라고 하고 자사 콜센터 상담 데이터와 용어집 약 한 300기가 정도의 데이터로 포스트 트레이닝을 하고 고객 지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범용적인 지시문을 인스트럭션 튜닝을 거쳐 만들어진 통신 도메인 특화 모델입니다. 도메인 특화 모델의 장점은 특정 텍스트 집합에서 학습이 진행돼서 일반 목적의 LMM보다는 상대적으로 좁지만 특화된 사전 훈련으로 인해 해당 도메인에 사용되는 언어와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그 도메인 내의 작업에 대해서는 정확도와 유창성이 향상됩니다. 자사는 이 도메인 특화 익시젠 모델을 자연어 처리, 영상, 예측, 검색 등 다양한 AI 서비스에 적용하여 출시하였고 AI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제 익시젠 모델이 적용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예시로는 AI 업무 비서, AI 카피라이터, 네트워크 워크 에이전트, IPTV 음성 검색 등이 있고 AICC 내에서는 VOC랩의 상담 대화 내용을 분석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팀장님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진할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익시젠에 대한 설명을 이제 계속해 주셨는데 자사 AICC 서비스 콜봇에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된 건지 한번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생성형 AI 모델은 상담사와 통화 내용을 지금 자동으로 요약하고 분류하는 기능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익시젠 기반의 생성형 AI 에이전트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 클라우드 인프라도 확장을 해야 되고 답변에 대한 윤리적인 검증, 그다음에 품질 평가 방법, 그다음에 동시 접속을 위해서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지금 적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기술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사 AI 서비스의 강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사 기술로 개발된 SLMM인 익시젠을 통해서 현재 생성형 AI 시장 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기존 IPCC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업종별 고객센터에 대한 비즈니스 통찰력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AIC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상담 업무 대체, 상담 업무 효율화, 그리고 선제적인 인입콜 제거라는 고객 경험 혁신 3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AICC 서비스의 기능을 확장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요소 기술에 대한 개발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 마지막 하나 드리고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엑사원 엔진이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계속 될 텐데 사용자가 원하는 엑사원 엔진의 버전이나 아니면 특정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한다거나
사용자 맞춤형으로 이렇게 환경 제공이 가능한지 주영선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 네. 지금 고객이 원하는 이제 버전으로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예, X1의 버전을 맞춰 드리고요. 그다음에 X1의 버전이 업 되면서 예, 그 내용도 기술도 같이 고객사에 예,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데모 영상과 함께 적용 기술에 대해서 박준기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450명 이상이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질문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오늘 설문조사에도 계속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U+ AICC BPO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LG U+ AICC BPO 사업팀의 이진우입니다. 네, 저는 AICC BPO 사업을 기획 총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게 지금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지만 BPO라는 사업이, BPO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BPO라 하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저희 사업 내에는 고객센터에 대한 운영을 저희가 도맡아 하는 그 사업을 이제 의미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BPO 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LGU+의 고도화된 AICC 서비스를 고객센터 BPO 사업과 유기적으로 접목한 AICC BPO라고 하는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BPO 사업의 장점은 고객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 고정 비용을 줄이고 고객 상담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 인력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해마다 운영 도구 비용 상승과 콜 유입량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은 AICC 대체 솔루션을 모색,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AICC와 BPO 분리 계약은 업무 연계의 효율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LGU+는 현 시장의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AICC를 활용한 토탈 아웃소싱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AICC를 활용한 업무 물량 단위의 계약으로 AICC 운영에 대한 고민과 고객센터 업무 연계 고민을 저희가 직접 컨설팅, 기획, 운영하여 고객사에게 안정적인 AICC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LGU+의 AICC BPO 서비스란 무엇이며 사업 차별화 역시 역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U+ AICC BPO 서비스란 AICC 및 고객센터 BPO의 엔드투엔드 토탈 아웃소싱으로 AICC 적용 효율 분석을 위한 사전 컨설팅부터 하여 유기적인 고객센터 업무 연계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U+의 AICC BPO 사업의 차별화 핵심 역량 세 가지는 컨설팅, 고객 여정 재설계, 고객센터 관리 및 고도화입니다. 첫 번째 요소인 컨설팅은 AICC를 활용한 업무 물량 단위의 계약 범위를 검토하며 고객 데이터 기반의 고객 만족도 분석과 업무 효율화 영역을 식별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식별하며 AICC와 다양한 디지털 채널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합니다. 두 번째로 고객 여정 재설계를 통해 고객 경험과 상담 직원 경험 간의 유기적인 연계,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성향과 디지털 스코어 기반의 채널 인입을 유도하며 보이스 UI UX를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답변을 한 번에 완료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센터 관리 및 고도화를 위하여 고객의 상담 지원, 고객 여정을 토탈 익스피어리언스로 통합한 프로세스 기반의 관리와 주기적인 고객 데이터 분석으로 변화하는 고객과 산업의 변화 등에 맞춘 CX 고도화 운영 관리를 지원합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역량으로 AI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맞춰 구성하고 고객 데이터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고객 만족도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BPO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윤성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BPO 사업은 콜센터 직원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콜센터 직원의 수는 콜베이스로만 산출하는지 산출 방법이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기존에는 대다수 콜베이스 또는 그 상담사의 인력 규모 위주로 산정이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AICC가 접목됨에 따라서 AICC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함께 산정해서 예를 들어서 50명분이면 저희가 50명의 업무를 AICC와 적용되는 부분 이외에 인력을 토탈로 제공하는 사업을
저희가 기획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 주신 콜베이스 기만, 즉 지금 업무의 기반으로도 산출이 가능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발표 진행해 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차별화 역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ICC BPO 세 가지 역량 중 컨설팅 역량입니다. 컨설팅은 AICC를 활용한 업무 물량 단위의 계약 범위를 검토하기 위해 컨설팅 기간 동안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며 고객 만족도 향상과 업무 효율의 영역, 고객센터 품질 향상에 대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상담 개선 요구사항 도출 및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고객센터 인바운드 업무 흐름과 콜 통계 지표 분석으로 접촉 유형별 이입량 및 통화 시간을 분석 이후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현황 분석을 통한 내용을 도출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업무 효율화를 위한 통화 시간 및 후처리 시간 단축, 인입콜 감소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컨설팅 역량을 통해 정량적인 콜센터 업무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자사 AICC 기술을 활용한 고객센터의 품질 향상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 컨설팅의 실제 사례를 또 들어줄 수 있을까요? 저희 자회사와 현재 AICC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콜봇을 통해서 셀프 서비스를 향상하며 24시간 365일 대고객 응대를 위한 시나리오를 설립하였으며 또한 VVIP 등의 등급 체계 분류와 고객 성향을 분류한 업셀링 기반도 함께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고객센터 전반의 효율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객사에서는 매우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이 있습니다. 전영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AICC BPO는 규모가 큰 기업에서 도입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에서 도입하는지, 그리고 항상 AI 클라우드 대신에 AICC 온프레미스와 함께 공급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AICC 서비스가 운영과 또 그 효율화에 대한 트래킹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CC에 대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고객사의 경우보다는 저희가 분석하였을 때 50석에서 200석 정도 수준으로 AICC에 대한 운영 인력을 좀 전담하는 인력보다는 이 부분 역시도 아웃소싱으로 좀 적용하고자 하는 고객사를 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등에 대해서는 업무 분석과 요구하는 범위들을 산정한 이후에 저희가 적절한 방안으로 제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세요. 예, 두 번째로 고객 여저 재설계에 대한 역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센터 전문 역량인 AICC를 활용한 운영 경험인 AI 에이전트와 디지털 채널 간의 유기적인 시나리오 설계, 보이스 UI UX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AI 에이전트인 콜봇, 챗볼과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적재적소에 구성하여 CX와 EX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끊김없는 서비스 운영으로 고객이 원하는 답변을 한 번의 완료로 잦은 연결을 없애 고객 만족도 향상을 기여하겠습니다. 저의 경험은 특정점으로는 약 5,000명의 상담 직원을 직접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고객 연저 재설계를 통해서 업무 연계 효율화를 진행한 노하우를 보유하였습니다. 시대, 환경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유연한 통신사 고객센터를 20년 이상 운영관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AI 서비스의 설계 및 운영, 분석, 개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결과로 콜봇과 챗봇을 고객 여정 기반하에 고도화하여 디지털 고객 경험지수 평가로 이동통신 부문 1위를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 인력을 통해 고객의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 여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재설계하여 단순하고 비효율적인 콜이 상담사에게 전환되지 않도록 하고 기다림 없는 신속한 응대와 문제 해결력으로 AI의 긍정 경험을 통해 고객을 위한 디지털 고객 만족 지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유플러스는 고객 상담 업무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특성을 분석한 이후 첫 콜 완결 향상, 빠른 상담 지원, 고객의 니즈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초개인화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1단계로서 상담 업무 대체로 상담 업무에 대해 통화 유형 분류와 특성 분류를 진행하고 AI 에이전트와 디지털 채널, 계절적 패턴에 대한 고객 채널 선호를 검증합니다.
대체 가능 영역 정의와 함께 고객의 첫 연결 답변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고객 만족과 상담사 연결 콜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2단계인 상담 지원 DX를 활용한 가치 콜, 휴먼 터치 콜 위주로 상담사 연결을 하고 DX를 활용한 실시간 상담 지식 지원으로 상담 시간을 감소하며 이러한 상담 업무 효율 및 중요 상담 위주로 상담사 연결로 전반적인 생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단계 요소로 고객의 만족도에 대한 확인을 위해 VOC를 진행하며 계절적 패턴에 대한 분석 결과에 맞춰 디지털 채널 아웃바운드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먼저 다가간 노하우까지 유플러스의 AICC BPO 사업자의 역량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사업자의 역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박은경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새로운 AI 기술이 나올 때 AICC BPO 사업에서는 어떻게 적용하실 계획이실까요? 네, 우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고객센터의 접목함에 있어서 즉시 적용보다는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과 함께 고객의 중요도가 낮은 업무들부터 적용해 나가며 그 효과를 검증하며 확대하겠습니다. 저희 고객센터와 저희 AIC 서비스 사업팀 역시도 고객센터에 이러한 접목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정량적인 분석과 함께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진행해 주세요. 네, 사업 차별성 세 번째, 고객센터 관리 및 고도화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CC 기술은 지속적으로 그 효과를 트래킹하며 고도화를 진행해야 하는 기술로 이를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의 프로세스는 고객과 상담 전에 토탈 익스피어리언스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형태로 고객센터를 관리 운영하며 표준화 SOP 기반의 FCR 활동과 AI 기반의 VOC 분석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가 없도록 어떠한 AI 디지털 채널에도 불편함이 없는 것을 지향점으로 모든 문의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스크립트를 정립하며 상담사의 상담 진행 시 첫 콜 완료를 기반으로 고객 만족도 함께 재입니콜을 낮추고 단순 반복적인 문의는 실미스하게 디지털 채널로 안내하여 고객 셀프 서비스 처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정기 수시적으로 FCR 활동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 분석과 개선 요소를 발굴하고 고도화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AICC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센터에서 인입되는 월 200만 건에 달하는 고객 VOC를 분석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분석한 상담 내용을 토대로 고객의 수요와 개선 요청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기술력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은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고객센터 관리 고도화 역량에 대한 LG U+만의 주요 차별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네. 저 U+는 5천석 수준의 대형 고객센터를 운영한 경험과 내부 고객센터를 운영 혁신을 담당하는 CS 센터의 조직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희만의 프로세스와 경험을 고객센터에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인 트래킹과 월간 보고를 진행하며 새로운 기술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프로세스 기반화의 고객센터 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마무리해 주세요. 네, 마지막 기대 효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CC 기술은 도입 후 지속적으로 효율성에 대한 트래킹과 고도화가 필요한 기술로 AICC 운영에 대한 추가 업무와 공수가 필요한 기술입니다. 유플러스는 자사 고객센터에서 끊임없이 지속 발전하는 AICC 기술을 직접 사용하며 고도화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2024년 콜센터 품질지수 최우수 기업 선정한 부분이 그에 대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플러스의 끊임없는 지속 발전과 AI 기술과 고객센터 업무 연계 경험 노하우를 AICC BPO 서비스의 시행착오 없이 반영하여 고객사의 AICC 운영과 고객센터 업무 연계에 대한 운영 고민을 엔드투엔드 토탈 서비스로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도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지속 제공하여 고객의 비즈니스 성과와 CX 혁신을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고객센터 AX 컴퍼니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AICC BPO 사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이제 AICC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다뤄봤습니다. 지금 세 분의 팀장님과 함께 마지막 시간으로 Q&A에 지금 계속해서 질문 답변이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요. 질문 답변을 가져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질문들 중에서 제가 선정해서 한번 질문 드릴 텐데 답변 가능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CC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조광용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AICC 도입 시에 고객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뭐 일정이 단축 가능한지 이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주셨습니다. 답변 가능할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AICC를 도입하려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고객사가 어떤 상담 업무의 유형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상담 업무의 유형이 있는지를 고객사들이 분류하고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빠르게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그와 더불어서 고객사가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 콜 인프라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에게 빨리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AICC가 구축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더 질문 주셨는데요. AICC를 먼저 사전에 테스트한다거나 뭔가 베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질문 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네네. 저희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AICC를 도입하는 고객 중 대다수는 POC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AICC의 콜봇의 인식률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시나리오 설계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많이들 선택하시기 때문에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컨설턴트가 방문을 드리고 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POC를 진행 후 만족하시면 그 서비스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어서 기술에 관련된 질문들도 꽤 올라왔는데요. 박창민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단기간에 복잡한 질문이 몰리거나 고객 응대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세한 응답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 네.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구현한 대부분의 이제 콜봇은 시나리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고객과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질문자가 질문해 주신 그런 이슈들은 일단 지금 현재는 없었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현재 콜봇이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나 아주 단순한 문의에 대한 응답을 위주로 지금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사례까지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엑사원과 익시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습니다. 정연식님과 정우식님 질문 주셨는데요. 생성형 콜봇의 경우 오직 익시젠 모델만 지원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엑사원과 익시젠의 경우 어떤 경우에 선택해야 되는지 뭐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지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지금 U+ AICC 서비스에는 지금 LG 그룹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엑사원은 AI 연구원, 그리고 익시젠은 U+가 만든 LLM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개의 모드를 모두 사용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두 개의 모드 모두 기술 개선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델 모두 다 적용되어 있고 적용되어 서비스를 진행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AICC 클라우드형이 있고 온프레미스가 있는데 AICC 클라우드에는 엑사원이나 이시젠 생성형 AI가 적용될 예정이고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는 고객이 원하는 생성형 AI와 저희 AICC를 적용해서 사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추가로 또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직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U+ 유선 무선 센터 중 어느 곳에 AICC가 적용되었는지, 뭐 전자석 다 된 건지, 일부 좌석인지 또 질문 주셨고, 정재식님께서는 이제 사내 CRM 시스템에 연계해서 운영이 가능한지도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가능할까요? 말씀드리면 저희 U+ 고객센터에는 AICC가 다 적용돼 있고요. 그리고 전화해 보시면 이제 연령대라든지 유형에 따라서 고객 유형에 따라서 AICC 목소리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고 가능 지금 모든 서비스가 적용이 돼 있는 상태고요. CRM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AICC 플랫폼이라는 AI 플랫폼과 연동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더욱 높은 품질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우성님께서 또 질문 주셨습니다. 내년에 LLM 에이전트 기반 상담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에이전트는 적용 테스트 하실 때 응답의 시간이 몇 초 이내로 이루어질 건지 뭐 이렇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대부분 LLM 기술을 써보신 분들은 레이턴시가 상당히 늦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큰 인프라를 사용하면 거기에 따른 또 비용 증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의 인프라를 저희가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적어도 뭐 한 1, 2초 내에 에이전트가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설명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보는 생성형 AI 콜봇을 고려하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높은 비용이 드는 부분과 그 다음에 레이턴시 얼마나 빠른 응답을 할 수 있느냐인데 비용 같은 부분은 저희가 계속 그 엑사온 3.0 버전의 3.0B 모델로 계속 경량화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은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3.0 모델을 쓰게 되면 지금의 생성형 A보다는 훨씬 빠른 응답 속도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그 기술진하고 했을 때는 한 0.5초에서 0.4초 안에는 들어와야지만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빨리 또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영민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AICC의 기본 구성 솔루션 외에 혹시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또 솔루션이 있을지 뭐 예를 들어서 콜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 뭐 본인 인증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뭐 서비스가 추가로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고객센터에 적용된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VOC 랩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소리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AI 서비스로 솔루션으로 라인업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조만간에 한번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추가 첨언을 드리면 아까 저희 쪽 1페이지 서비스 로드맵에서도 보셨듯이 예, 지금 화자 인증에 대한 엔진은 내부적으로도 지금 POC를 하고 있고 예,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승호님께서 또 질문 주셨어요. AICC BPO 적용 관련 이슈 해결 노하우와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ICC와 이제 BPO 간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에 대한 프로세스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AICC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 트래킹, 그리고 어느 업무가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데이터 분석과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로 직접 운영하면서 페인 포인트를 발굴한 사업자 위주로 좀 그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저희로 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5천석 규모를 운영하며 AICC 접목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로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들을 프로세스로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장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박정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상담 분류나 요약 등에 대해서 사전 학습이나 파인 튜닝 없이 성능이 나오는지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엑사원 엔진이나 익시젠 모델 자체를 사전 튜닝 없이 사용하면 성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체 구축한 상담 분류와 요약 데이터를 약 한 2천 건 정도의 파인 튜닝을 진행했고요. 예, 파인 튜닝을 진행한 이후에 결과는 약 90%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분의 팀장님을 모셔보고 U+ AICC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는데요. 상당히 이제 짧은 시간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추후에 FAQ를 따로 모아서 감사 레터를 통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을 내기 전에 오늘 이 세 분의 팀장님께서 이 AICC 웨비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분씩 오늘 또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한 분씩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창훈 팀장님. 네.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저희 U+ AICC 사업 많이 준비하고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고객님들께서 언제든지 문의나 그런 걸 주시면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도 저희 LG U+ AICC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박진규 팀장님. 네. 저는 시간이 좀 짧아서 저희의 내부 세부적인 기술보다는 이제 동작이 어떻게 서비스가 이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모 위주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추가적인 디테일한 AICC와 LMM 관련된 기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 저희 쪽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빠르게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BPO 사업팀의 이진우 팀장님.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 사업에 대해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기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노하우 기반한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자료 기반으로 이해하시는 게 혹여나 부족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만약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띄어지는 연락처 또는 메일로, 아래에 보이는 메일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웨비나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더욱더 좋은 서비스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석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